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7월 16일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미래세 때운 미재훈 고객 자산 전략 팀장님과 자산 배분, 우리 하반기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 달 만에 나오는데 개편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좀 젊어진 것 같고요.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텐데 내용상 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이제 하반기 자산 배분 투자의 특이점. 네.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네, 우리는 자산 배분보다, 네, 이 단기 트레이딩, 아, 그렇죠, 이런 샀다 팔았다, 매수 매도로 돈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팀장님은 뭐 어떤 게 낫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자산 배분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압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 사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크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트레이딩으로서 뭔가 기회를 계속 발굴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그것도 있고, 그 테마 ETF를 또 압축해서 테마만 골라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변동성이 크겠죠. 미국 주식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압축해가지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자산 배분은 제가 몇 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테마 압축이랑 뭐 미국 주식 압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괜히 압축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네, 그런 테마나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이클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비가역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은 갑자기 또 내연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속도나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있고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장에서 막 기민하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패시브에 더 가깝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패시브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패시브는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 정의들이 있겠지만 패시브는 통상적으로 이제 ETF를 보통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ETF들 중에서도 인덱스를 그대로 복제해야지만 혼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를 미덕으로 하는 ETF들이 있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ETF는 그런 ETF보다는, 네, 예를 들면 전기차 테마, 그다음에 바이오 테마, 뭐 중국의 EV 테마 이런 것들을 연관된 밸류 체인들을 전체로 묶어놓은 이제 ETF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투자하는 것들이 투자이기 때문에 패시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실 때 테마 압축형 투자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테마 압축형 투자라는 건 이, 네, 집중 투자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전기차 테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전기차 테마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ETF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기차 테마의 ETF를 뚜껑을 탁 열어보면, 네, 그 안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바글바글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 한 30개에서 많으면 50개씩 묶여서 하나의 ET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테마 한 10개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10개의 상자를 다 뜯어보면 그 안에는 종목들이 막 50개씩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합쳐보시면 몇백 개가 되는, 그렇겠죠, 거기 때문에, 예, 테마는 압축되어 있되 실제 투자되는 개별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마 ETF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이미 다 알 수가 있는 예.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것만 투자해도 방향성 맞게 투자돼 있고 이 종목 중에서 뭔가 또 잘못되게 되면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꾸러미에 있는 다른 애들이 그 마켓 시어를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테마는 또 유지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테마 ETF는 사실은 그 ETF 중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팀장님이 이제 고객 자산 전략 팀이신데 네. 자산 배분은 약간 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테마 투자는 또 이제 압축해서 투자하는 네. 거고 뭐 이 두 개를 섞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자산 배분으로 장기 투자해라. 뭐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를 못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안 오르고 더 좋은 의사결정에 어떤 자산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글로벌 라이브긴 합니다만 예. 실제 투자와도 관계가 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확실한 수익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확실한 수익, 투자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제 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자산 배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제 제목을 한번 보시죠. 세대별 30 초반 당시의 경제적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30대를 한번 보시면 한국 기준인데요. 금리가 1% 아래 있고요. 물가도 1% 아래 있고 집값은 5년 평균인데 6.1%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다행스럽게도 40대에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40대가 30대일 때가 중간 그림인데 금리가 물가나 집값 상승률보다는 높아요. 그러네요. 50대가 30대였던 20년 전을 한번 봐주시면 금리가 물가 집값을 거의 압도합니다. 물론 집값도 당시에 이제 상승률이 높았고 물가도 높았습니다만 금리가 높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뭔가 이 지금의 금리와 물가를 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노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40대가 30대와 50대가 30대일 때 대비해 지금 30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50대나 40대가 하던 일들을 지금의 40대, 50대가 30대 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비단 이제 한국의 30대의 문제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이게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진입해 있다라는 얘기를 AQR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요거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을 한번 보시면 5년에서 10년간 향후 5년에서 10년간 예상되는 실질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이 붙으면 이제 물가가 가만히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미국의 에쿼티가 4.0이면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4.0%에서 코로나가 이제 한참 창궐했을 때는 보시면 3.8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넌 US 디벨로퍼 에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4.6에 4.4.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코로나 전에 5.1%에 4.9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 4에서 한 5% 정도는 5년에서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연평균 이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옆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제가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하이일드 채권, 일드가 되게 높고 위험한 자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직전에 1.4에서 0.4로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다음에 USIG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자 가능한 채권들 보시면 1.1에서 0.6. 그다음 미국 국채 금리,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는 얘기 뭐 3프로 TV에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캐시. 캐시는 뭐 이제 마이너스 거의 그냥 그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거를 6대 4로 섞는 게 원래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60 가져가고 채권을 한 40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였고 그 옆에 보시면 그래서 6대 4로 섞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금리 다 감안해서 2.4%는 얻었는데 이게 이제 2.1%로 떨어지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 국채 금리가 1980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 되셨을 것 같으세요? 1980. 채권 대충. 출신이시잖아요. 제 앞에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팀장님한테 그 막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회도 주시고 여기 보시면 80년대 16.5% 정도. 16%요? 16.5%였습니다. 채권이요? 예, 미국 채 10년물의 금리가 그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때 어디까지 빠 0.5%까지 네. 빠졌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에 채권 금리가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밑으로 꽂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으로 보면 채권이 엄청난 랠리를 40년간 보였는데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미 국채 금리처럼 진짜 정말로 확실해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트레이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얻는 금리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비단 한국의 30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니 나는 채권 안 할 건데 뭐 저런 거 빨리 넘어가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섞어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안전한 게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것들을 더 섞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제가 조금만 오버해서 생각한다라고 보냐면 네. 이런 환경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좀 보시죠. 전 세계 프로 자산 배분러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네. 전 세계 프로 자산 배분 진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거 보면 실질 수익률 뭐 2% 이런데 10% 이상을 달성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예일대입니다. 예일대의 그 데이비 스웬슨이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얼마 전에 작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산 배분의 거의 대가입니다. 네. 이제 이분이 10% 수익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산 배분의 황금 비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60과 40, 주식 60에 채권 40 섞는 게 수익 내는데 제일 좋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의 그 예일대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헤지펀드 23.5%, 벤처캐피탈 23.5%, 사모펀드 17.5%, 그다음에 미국이니까 미국 이외 해외 주식 11.7%, 부동산 9.5%, 그다음에 내추럴 리소스니까 원자재, 그다음에 미국 자체 국내 주식 2.2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 세계 증시 규모하고 반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헤지 펀드나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드 웨커티 같은 사실은 이게 그 결국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주식과 연관된 투자들인데요. 이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42 황금률이라고 했던 그 채권하고 캐시 비중이 7.5%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10%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 연기금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거야 예일대 기금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자산 배분을 해 그냥 이렇게 하나 잘 투자해서 가야지. 그것도 맞는 방법이신데요. 이 얘네들의 이분들의 이제 그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헤지 펀드 중에 어떤 게 돈을 잘 버는지 미리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서칭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높고 그리고 헤지 펀드의 자금이 모여서 되게 큰 수익을 내기 전에 미리 좀 들어갈 수 있는 효과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금 규모가 크면 왜 그런 기회가 생기죠? 자금 규모가 크게 되면은요, 예. 이게 특정 자산에 그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예. 그 다음에 이 자산 자금을 받아야 되는
예. 그래서 운용사나 예.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사모 펀드나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 제안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히클로 굉장히 많이 쪼개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험자산을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분들 위험자산 수집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주식으로만 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질문이 아 이게 진짜 점점점 동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산 배분은 뭐 그냥 뭐 연금 같은 거 좀 넣어두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고객분들의 돈을 가지고 고객분들의 명의를 가지고 실제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고객분들의 주식 비중을 저희가 조금 더 늘려드렸어요. 뭐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6월 달에 왜 갑자기 주식 비중을 늘렸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상당히 그냥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비중을 가지고 어찌되었건 간에 채권이 줄어드는 확실한 수익을 없애야 되는 입장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을 저희가 대신 운용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더 늘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이유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늘린 이유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그 연준 스탠스가 여전히 일단 완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림이 글로벌 그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해서 뭔가 돈을 빌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얼만큼 완화적이냐라는 것들을 지수화하여 되어 있는데 꼭 이거에 뭐 메소돌로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25년의 최저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준이 완화적일 때 주식 투자를 계속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듯이 인플레 우려는 이미 좀 시장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서비스업 경기 회복 좀 이연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상반기 때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장세와도 조금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쉬운 그림입니다. 주가가 S&P 500 검정색이 45도로 코로나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쭉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요 밑에 점선으로 개미처럼 지나가는 요게 뭐냐면 이제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많이 올랐지만 밑에 이익도 여전히 견고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 하늘색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PER이 1년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 레벨은 놀라웠지만 밸류에이션 안 비싸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중을 늘렸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오늘 그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요거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장세냐고 물어보면 뭐 유동성 장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실적 장세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라 실적 장세라는 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만약에 오른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오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팽창해서 올랐느냐 아니면 이익이 올라서 올랐느냐 보통 그렇게 구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익은 별로 안 늘었는데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PER 10배 하던 게 20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밸류에이션 팽창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죠. 아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됐구나라는 것인데 이 노란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실적 장세인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주가가 올라요. 16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평균 이 정도로 오른다는 얘기인데 16이 오를 때 하늘색이 PR입니다. PR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왜? 회색인 EPS가 확 증가하니까. 즉 뭐냐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안정적이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장세.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로스 장세인데 이게 49개월 정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이런 모양 보시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 오른쪽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서 맨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게 2021년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5월 말이나 6월 말인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일 텐데 지금 그 모양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완만하게 오르면서 하늘색인 PER은 좀 약간 완만하게 빠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이익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이 보시기엔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익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팀장님 제가 처음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와닿았던 게 네. 과거에는 확실한 것들의 수익률 한마디로 네. 채권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우리 40대나 50대 아저씨들이 30, 20살이나 30살일 때는 비교적 자산 배분을 우리 현금 배분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져가면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예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금들도 위험 자산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맞습니다. 가져갔고 심지어 네. 예일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헤지 펀드 벤처 캐피탈, 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데 뭐 거의 합쳐서 50% 이상을 넣는 네.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맞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마치 네. 개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대나 30대들이 처해 있는 금융 투자 환경이고 그래서 위험 자산 네.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높여가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되게 정확한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확실한 수익이 많을 때는 뭐하러 투자를 하겠습니까? 16%대 채권 이자를 주고 이자가 예금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그냥 그럼 잘 모으면 되죠.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연기금들 엄청난 자금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수익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 형태의 비익 그리 벤처 캐피탈이든 헤지펀드든 상관없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좀 혼재되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교 펀딩 같은 경우는 네. 벤처캐피탈하고 헤지펀드인데 네. 벤처캐피탈과 헤지펀드가 S&P 500 같은 데 투자를 하는 비중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 자산을 맞아요. 선택해서 10% 이상의 고수익을 달성한 건데 네. 물론 리스크 그 계측은 굉장히 그것도 같이 높아졌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신 그 골드만삭스 자료도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증시는 단순히 그냥 부담감 있는 주가 고공행진을 한 게 아니라 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맞아요. 게 같이 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1973년 이후 49개월 이상 됐으니까 네. 이 트렌드는 중장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신 건데 네. 그런데 아까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탈은 네. 초반에는 수익성은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들도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여기에서는 네. 또 S&P 500을 바탕으로 하신 거니까 이건 또 수익성이 기반된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맞아요. 자 그럼 개인들은 이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또 좀 구분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이게 예일대 같은 투자를 개인분들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 네. 아까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 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위험 자산을 수집을 하시는 그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면 예일은 예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예, 일을 예.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S&P 500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최근 한 10년 동안 보시면 연평균 한 10% 가까운 그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비중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채권은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기업들 이익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떨어질 리가 없는 거. 오히려 채권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네. 많아지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투자자들의 고민들을 같이 고려도 하게 되고요. 외부에 있는 글로벌 IB들의 의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류들이 굉장히 크게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실적 장세고 네. 이제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니까 역시 네. 팀에서도 위험자산 네. 비중을 높여간다. 그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거는 또 이제 픽아웃하는 모습. 픽아웃. 예. 이제 어느 정도 치다가 이익이 증가하다가 네. 이제 네. 코로나가 왔었으니까 그 네. 대비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면 네. 주식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슈카님도 예전에 투자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걸 보통 이제 모멘텀이랄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피크아웃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우리끼리만 아는 피크아웃이 네. 아니고요. 제가 펀드매니저 서베이가 7월달께 나왔기에 오늘 나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캡처를 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예. 하나 보시죠. 네.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글로벌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이 경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다 꺾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피크아웃 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이익 전망은 어떨 것 같아? 아 이익도 꺾일 것 같아. 이것도 피크아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인플레는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뭐 연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라고 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피크아웃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피크아웃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대비 지금 2분기가 워낙에 이게 지표의 왜곡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고점 대비 떨어지고 인플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다가 그만큼 좋지는 않지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피크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빠진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나와서 그 BCA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ISM 제조업 지수라고 경기의 그 전망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아마 내려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려올 경우에 주식을 팔 거냐 안 팔 거냐는 아닙니다. 네. 이 보시면 요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늘색이 ISM 제조업 지수고 그 위에 검정색이 S&P500인데요. 네. 이 보시면 이미 이제 여기 3프로TV 그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ISM의 기준선 50이고 50보다 넘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이제 수축되는 걸로 서베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2008년부터 한번 보시죠. 50 이상에서 이게 방향이 아래로 50 정도로 이렇게 다이빙하는 구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네. 네모를 그려왔는데 그 구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덜컹거리기는 하는데요. 네. 오히려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S&P500이 일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쭉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주가는 계속 오른다. 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네. 이런 애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형주예요. 네.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같이 갔다가 네. 야 이제 다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니까 더 좋은 애들 퀄리티 있는 애들만 남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좋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가 꺾이는 모습이니까 그 기술 성장주가 훨씬 더 좋고요. 이 과정에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 성장주의 저희의 자산 배분은 대형 성장주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자산 배분 6대 4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모멘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술 성장주, 네. 특히 대형주 네.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으로선 하반기 때 좀 세이프한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배분하고 있다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가 경기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고 네. 모든 지표들이 사실은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피크아웃할 예. 테니까 기존에 좀 강했던 경기 민감주보다는 어떤 기술 성장주 쪽으로 네. 비중을 좀 높여서 가는 거를 예, 추천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는 팔고 그다음에 기술 성장주 사자 이렇게 아니, 몰아가세요. 아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네. 네. 이게 이분법적일 수가 없고요. 이번에 로테이션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하나하나 잘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 인덱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최근 수익률이 아마 제일 좋은 투자였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게 좀 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테마 관련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비가역적인 테마 주식에 투자를 조금 더 많이 높이다 보니
비중 6대 3 정도로 된다라고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가역적인 기술 성장주 테마를 압축해서 조금 높게 예. 가져간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 그 스마트머니라고 유튜브가 네. 있는데요. 광고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광고하십시오. 예,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슨 테마가 그렇게 비가역적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이나 그럼 그다음에 연금 투자에 있어서 고민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코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조금 더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이렇게 조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 제 짝꿍이었던 미래에셋의 박선임 연구위원이 예. 요즘 그쪽만 계속 나오시고 이쪽에 잘 안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안부차 그냥 보러 가죠. 예.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진짜 맥이 닿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팀장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어떤 맥락인지 더 잘 이해가 됐고요. 네. 네. 특히 지난 한 40년 가까이의 네. 어떤 시기열 트렌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네. 객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보면서 우리 뭐 20, 20대, 30대들이 네. 조금 위험 투자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였고 네. 우리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위험하지 않다면은 그 네. 트렌드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네. 간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맞아요. 저도 그거는 생존 투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않고요. 그 부분들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뭐 비트코인이 되었건 아니면 밈 주식이 되었건 뭐 다 좋은데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위험한 주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우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자산에 굉장히 많이 넣는 투자가 잘 됐을 경우에 대박이지만 안 됐으면은 회생 불가능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은 없다. 다만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건 좋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리 팀장님 방송을 꼭 학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가끔 학생들 포트를 이제 같이 볼 때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밥 사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우리 학생들 포트 볼 때는 청심환을 먹고 봐야 돼요. 왜요? 너무 리스키해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대화 수준도 거의 이래요. 네. 야, 너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왜 비트코인 비중이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넌 안전한 걸 선호해? 뭐 이런 비트코인으로 안 된다. 네. 왜 알트코인이 없느냐? 네, 그렇죠. 왜 알트코인이 없느냐? 네,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애들 포트를 보다 보면 간이 떨려서.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경제 방송 많이 하지만. 한 1, 2년 전에 좀 네. 안전하게 해라 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가 정말 반대로 하니까 부자 됐어요.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글로벌 어떤 기금들도 네. 위험 자산을 좀 올리는 추세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투자 평생 하셔야 되니까요. 네. 지금 소진을 다 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이재훈 팀장님과 자산 배분을 알아봤는데요. 하반기에는 팀장님 팀에서는 이렇게 경기 성장주 쪽으로 역시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쪽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하반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저희 좋은 시간 되셨나요? 제 3부에서는 항상 오시는 분이죠.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